근데 뭘 어떻게 하자고 해가지고. 형님 오늘 일상 팔로우 한번 할게요. 이 옆에가 진짜 말이 안 돼. 지훈이 형이 여기서 운동한다 그러는데. 네 매니저님, 오늘 저희 오후에 촬영이잖아요. 오전에 지훈이 형 운동하는 거랑 좀 일상 좀 팔로우 하려고 하는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지훈이 형한테. 네 네네. 딱 11시에 오시겠죠? 안 오는 거 아니야? 운동한다 그랬는데? 지훈이 형 11시에 운동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등발이 지민이 형 등발인데? 오늘 오후 촬영인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11시에 운동한다 그래갖고 매니저님한테 연락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희가. 근데 뭘 어떻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찍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편하게 찍어도 보면 불편해. 아, 카메라 신경 쓰지 마시고. 난 원래 널 신경을 안 써. 형님 오늘 일상 팔로우 한번 할게요. 어? 잠깐만 이거는 아,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기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랭모트 찍을래? 아니요 형. 안 그러셔도 돼요. 형 운동 얼마나 하세요? 운동 뭐 얼마나 하는 게 없어. 그냥 약간 쥐가 날 것 같은 그만 하는 거. 뭐 한 시간? 보통 한 시간? 그럼 저희 그럼 그냥 지켜보고 있을게요. 그러네. 오든지 말든지. 오늘도 순환 운동처럼 크로스핏처럼 하는 거예요? 준비 운동. 이게 준비 운동이었어? 지금 웜업 하는 거는 뭐 유산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산소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고. 벌써 땀을 너무 흘리시는데. 등이랑 어깨? 어깨. 아. 훑어.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걸 슈퍼세트라 그러거든? 같은 부위를 다른 두 기계로 자극을 다르게 주는 거야. 내복사근도 조금은 힘이 들어가거든. 무슨 생각하면 그런 거야? 그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저는 누가 봐도 멸치잖아요. 운동을 아예 안 하니까. 어 맞아. 어? PT 받거든요. 그 강제성 주는 게 약간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PT가. 강제가 하는 게? 내 의지로 하면은 너무 가기 싫으니까 오래 못 가. 단순한 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택해야 돼. 팔굽혀펴기를 100번 한다. 근데 그걸 1년을 하는 거지. 일단 체육관 오면 하게 돼 있고 하다 보면 무게를 치게 돼 있고
무게를 치다 보면 어느샌가 끝나 있어. 생각하고 하면 운동 못한다. 일단 체육관에 가야 하는 거지. 아니면 일단 밖으로 나가야 돼. 지금 3세트니 4세트니 요즘에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 하나씩 까먹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막. 나중에 한 20년 뒤에 먼 훗날 크로스핏과 고립 운동을 섞어서 만든 내 체육관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다. 레인이 짐? 어? 괜찮네. 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이도 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나는 복근이 제일 힘들어. 네가 뭔들 안 힘들겠니? 아, 근데 나도 운동 하긴 해야 되는데. 하지 마. 하긴 해야 된다 는 사람은 영원히 못해. 형 티예요? 몰라. 왜? 그냥 티 방금 되게 티가. 시간 나니까 끊어가는 거야. 프로틴이나 이런 거 안 돼? 먹는데 이제 너무 화학적인 거나 막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해. 나중에 내가 뭘 먹는지 알려줄게. 아니 식당은 나 근데 운동 가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진짜 10번 신기해. 아 내일 가서 관뚜껑 닫을 때까지 못 가는 거야. 저거 하나 남은 거 아니야? 아, 복근? 네. 잠깐만, 뒤에 뭐? 아, 사주 이미 들어가잖아. 보여줘? 응.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근데 원래 데드리프트까지 해야 되는데. 어? 이제 220 된 거예요. 와, 220. 봄까지? 네, 봄까지. 220. 아, 잠깐만. 너무 살긴 하나 보다 이게. 놀랬어. 그냥 그래 300kg 갔으면 쌍욕 먹네. 다시 갖다 놓게. 가자. 차 타고 미우미우 앞에 있어. 그나마 뭐냐, 지민 형이 저러고 어떻게 했다고 돌아다닌다고 누가 생각을 하냐. 저희 카메라 팀인데 먹는 것 좀 주간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걸로 먹을게요. 콜라? 네, 네. 제로 콜라? 저는 그냥 콜라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 걸로. 아니 회사 법인카드 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빵 종류랑 샌드위치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 뉴욕에 가면 필리치 샌드위치를 되게 잘하는 집이 있어. 나는 거기만큼 맛있었어. 근데 왜 그냥 콜라를 먹어? 제로 콜라가 맛있지 않아? 그냥 콜라도 맛있던데 지금.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드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응.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시즈미 씨는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편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맛집은 형한테 맡기라 그랬지. 샌드위치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뭐지 이게? 파티.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샌드위치 집 중에 그냥 1등이야. 이런 샌드위치 처음 먹어. 이런 느낌. 감자튀김이 진짜 몸에 제일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잖아. 아, 왜 그래요 또? 아이고, 요즘 많이 올라오네. 야, 아, 왜 그래요 또? 막 끝나고 나는 얘기 좀. 이거 주말에 응. 뭐 하세요? 매니저가 알걸? 꽝 페스티벌. 꽝? 네, 페스티벌. 공연 있어? 꽝? 이거 찍어도 돼요? 아니. 안 돼? 응. 꽝 먹으면 딱 물에 먹고. 싫다고. 드셨어요? 난 무조건 일단 아침에 눈 뜨면 사과 하나랑 견과류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꼭 마셔. 근데 요즘에 꿀을 하나씩 이렇게 타 먹거든, 뜨거운 물에.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생각해보면 사과 하나랑 견과류랑 뜨거운 물 먹고 방금 운동을 한 거잖아. 힘 나나? 힘? 힘이 안 나지. 내가 있잖아, 운동은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순간 운동이 정말 나의 적같이 느껴져. 할까 말까 하는 순간 일단 집 밖으로 나와야 돼. 아니 근데 한 시간 걷는 게 좋다고 듣긴 했는데 그게 땀 날 정도로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운동을 못 하는 거야. 땀 날 정도로 걷기 싫으니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땀 안 나도 돼. 일단 걸으라고 제발. 빨간 무사수 얘기하니까 도교한테 훈련받는 내가 이제 그걸 해보려고 그래. 나는 유튜브를 안 하고 걷는 거 좀 같이 해보시려고 해서 나중에 그냥 뭐 한 네다섯 명이 걷는 거? 유튜브에서 하면 안 돼? 아 싫어. 내 인스타그램으로 알려가지고 나 혼자 할 거야. 저도 같이 걷는 거죠. 싫다고. 하나 둘 셋. 네 고마워요. 원하는 걸 다